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려나 모르고 해봤지만은 그냥 하나는 맞춰보자. 네, 행복하죠.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일이고. 안녕하세요. 현악기 제작자 김병철입니다. 저는 지금 서초동에서 바이올린 제작과 관련된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일을 한 지는 거진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는 공무원 생활을 잠깐 했어요. 법무부 공무원을 한 4년 남짓했고 취미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려나 모르고 해봤지만은 그냥 하나는 맞춰보자. 의욕이 조금씩 더 생겼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넘어왔어요. 한 선생님을 소개를 받고 고분 밑에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수학을 하다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유학을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죠. 단순하게 판단했어요. 정통으로 가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메이킹 스쿨. 이태리 내에서도 가장 이제 명성 있는 학교를 결정했고, 가서 이제 거기는 학교 과정 5년, 스테이지 과정 2년 마치고 선생들 밑에 이제 공방에 가서 이제 배우면서 10년 이상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죠. 태어난 곳은 전라도고, 오랫동안 이제 서울 근처 경기도에서 살았지만은 서초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초동과 이제 조금 가까워졌죠. 이제 또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저는 이제 예당 앞에 와야 된다는 건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쪽에 어떤 입지에 클래식 시장에 같이 입지는 어떤 다른 데와 비교할 그럴 여지가 없었죠. 악기를 만든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그 악기를 가져간 연주자가 좋은 무대에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또 찬사를 받고 그런 소리가 제한테 들렸을 때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굳이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저한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일만은 이제 항상 함께 가면서 가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가족이다 하고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일이고 살아가는 뭐 연주자가 의도하는 컨셉에 맞는 의도한 악기 스타일을 먼저 구상을 해야 되겠죠. 나무 결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내 기술력과 영감 또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이제 목공의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붓질 작업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실적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세팅이라는 건 연주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조절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세 단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특별히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다 동일한 악기고 이게 뭐 내 손 안에서 만들어진 악기는 다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 어떤 연주를 하고 있을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악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가울 수도 있겠네요. 제 악기는 제가 알아보거든요. 몇십 년 전에 악기도 제가 만든 건 다 알아보니까.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딱 보면 보이더라고요. 저희 일은 오로지 이제 연주자가 소리를 내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윤택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한 분야 중에 하나다는 거. 그게 크죠. 저는 이미 저는 찾고 있었고 그래 이제 좀 반백년 살아가는데 제가 뭐 내 안에 내 어떤 현재 어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감히 성공했다 완벽하다 그런 어떤 미사일을 붙일 만한 자격이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 외부에서 저를 이제 제작자로 이제 알아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아직 미완성이죠. 제작자로서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결정 잘했구나. 지금의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기술이잖아요. 기술이기 때문에 공방을 문 닫는다 그래서 제 일이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서라도
자리만 있으면 악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악기 제작자로서의 끝은 없는 것 같아. 상황이 바뀌는 것 뿐이지 뭐.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